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사랑,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긴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인류의 문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을 엘이라고 부르고 그 신들을 합해서 엘로힘, 신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 즉 신의 복수인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무한한 복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엘의 복수인 엘로힘이라고 모세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 즉, 안 계신 데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복수로 해서 엘로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완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격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격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를 우리가 삼위일체라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단이나 거짓 그리스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왜 삼위일체를 부인하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핑계로 삼아서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고 대신 교주나 어떤 다른 대상을 올려놓고 그가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와 하나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노발대발하면서 천박한 나사렛 출신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했고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위해서 삼위의 조화롭고 신비로운 역사하심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그리고 장차 누릴 하늘에 속한 복은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뚝딱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도 쉽게, 아주 쉽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도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은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종말 마지막 세상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수천 년그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대하게 원대하게 위엄 있게 정확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받는 거룩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고 하늘의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여기서 이같이 큰 구원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얼마나 크면은 그냥 이같이 큰 구원, so great salvation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구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실체를 알므로써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돈도 주세요. 재물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권력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이런 것만 구하지 않고 영원하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복을 더 사모하고 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알므로 하나님이 이 원대하고 대단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구원을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시고 이루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어찌 세상에 썩어진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하늘에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격언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만큼 더 믿음이 강해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손톱만큼 알면은 믿음이 작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커지고 든든해지고 그 믿음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문제들. 또 천국에 가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 가면 과연 무엇을 할까? 천국에는 그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데 빈둥빈둥 놀까? 아니면 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 천국에 가면 누가 있을까? 천국에는 어떤 꽃들과 과일들이 있을까? 상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모든 미래에 감춰진 비밀들을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 주신 비밀이 있어요. 그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이미 공개한 비밀이 있어요. 공개된 비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 삶 속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비밀을 아주 가볍게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 그래야지 이 위대한 구원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한번 만나봅시다.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성부 하나님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 거룩한 일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복을 누릴 자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다. 한 가정으로 본다면 아버지, 아버지가 가장의 주권이 있죠. 가장권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구원과 거룩한 복, 신령한 복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그를 이끌 수 없다. 그를 다시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정하신다는 뜻은 미리 정하셨다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정하셨다는 뜻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택하심과 버리심.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셨다. 누구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누구는 지옥으로 버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좀 무섭죠? 하나님은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을 것인지 창세전에 이미 미리 정하셨다 그 뜻입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버림받은 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셨다.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개개인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미 정해졌는데.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누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해 불가하고 너무나 생소하게 들립니다. 어쩌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창세전에 우리의 선택과 버림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너무나 막막하다. 그렇지만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정하셨을까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는다는 넓은 구원의 테두리, 구원의 바운더리를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개인을 콕 찍어서 너는 천국이야, 너는 지옥이야.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넓은 구원의 바운더리를 정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하늘의 은하수 같은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일일이 그들의 장례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구원의 원리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택함을 받든지 안 믿어서 버림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결과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일일이 예정하실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예정을 개개인 하나하나로 본다면 운명론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영혼은 아무리 발부둥쳐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논리예요. 이것 때문에 한동안 중세시대에 큰 신앙의 혼란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냐 하고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 안 믿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겠죠.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일 내에 혹은 수년 내에 혹은 죽기 전에 극적으로 예수 믿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도 전에 죄 가운데서 불순한 가운데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미래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영혼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결국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역시 운명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다니니까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언젠가는 나를 죄에서 꺼내 주실 거야. 자기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꺼내주기만 운명적으로 바라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방자하고 오만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과거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유치원 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자유롭다. 죄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를 잃은 엄마가 경악을 했어요. 막 화를 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천국 간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끊임없이 죄를 끊어내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쳐서 예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김으로 떠내려가서 구원이 깨지지 않도록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말한 예정론이 상세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것이라면 이런 경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정해졌는데 뭐 노력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넓은 구원의 바운더리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저 극단적인 운명론, 그래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 다녔어,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어,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나는 어디 교회 교적부에 올랐어. 마치 천주교처럼 교적부에 오르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운명론적인 예정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시고 구원의 원리에 순종하는 개개인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인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개개인의 구원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자의 자격은 거룩한 삶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정을 받았으니까, 택함을 받았으니까 어떤 짓을 하든지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아니야, 나는 버림을 받았으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난 지옥 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자격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거룩함으로 증명해야 된다. 우리 거룩한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모든 죄인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죄가 많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삼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도록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거룩하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도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매 절마다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절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교의 시대가 오면 구원이 그리스도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음으로 시작했던 성도들이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예수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나? 착하게 살면 되지. 살인죄, 도둑질 이런 것만 안 하면 되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꼭 죽어서 천국 가야만 또 구원받을 수 있나?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지상 천국을 만들자. 그러면서 어떤 이단 교주가 나타나면은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상 천국을 만들자. 재산도 갖다 바치고 몸도 바치고 모든 일생을 바쳐서 망가지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통일되게 한다는 뜻은 하나 안에서 함께 모으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모아지는 바로 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지각색의 인종과 또 성별을 떠나서, 빈부 격차를 떠나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결산한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마지막에 결산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것을 보시고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느냐,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느냐가 모든 인간의 마지막 심판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세속과 더불어서 죄로 더러워질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조차 순종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거룩함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을 이미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씩 둘씩 이 땅에서 실천하시고 이루시면서 죄 없이 흠 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을 순종했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십니다. 이렇게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몸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신 후에 이 구원을 각 세대 영혼들에게 적용하셨는데, 즉 그 적용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유대 땅에서 거닐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완성하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적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실제적으로 나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것을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비밀을 알고 분별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영적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지만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천국을 믿을 수도 없고 죄를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체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이 백배가 낫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는 것보다도 체험하는 것이 백배가 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지금의 뉴 에이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타락해도 우리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 어차피 우리 육신은 썩어질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머리로만 구원의 논리를 알고 있는 것을 뜻하지 않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총체적인 신앙의 체험과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는 현세에서 장밋빛 인생을 꿈꾸는 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그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내 영혼을 인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도장을 안 찍고 사인을 하죠. 그런데 사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문이죠. 또 홍채인식이죠. 또 얼굴로 또 인식하는 것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문이라 홍채는 우리 몸에 박혔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침은 우리 영혼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어도 성령이 우리 영혼에 박히면은, 인치면은, 성령께서 인치시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음 앞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받을 천국의 보증금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내었으니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면 그때 완전한 계약이 성립이 되죠.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잔금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까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마지막 순간에 그 계약이 체결되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마귀와 버타며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을 떼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죄를 짓고 세상을 탐하고 세상만 쫓아가다가 성령의 인치심을 잃어버린다면 그 절망감은 뭐 같을까요? 그냥 단순히 보증금 떼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깊은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 나락이라고 그러죠. 그 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영적 지식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의 현장에 있어야지 마지막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지식을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삶,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성령의 거룩한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헛된 것을 구하다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얻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그리고 실행과 적용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요즘에는 가상현실이 실제처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메타버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메타버스라 하더라도 그 가상현실은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짜이며 모든 시대의 시공간,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사도바울 시대, 초대교회 시대, 지금까지 앞으로도 어떤 시대와 어떤 공간을 넘어선 완벽하고 거룩하며 환상적인 프로젝트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취한 구원이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위대한 삼위 하나님의 작품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히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천재적인 감독의 작품보다도 어떤 천재적인 과학자나 제작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가 얻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얻게 될 구원이요 천국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 중이에요. 실행 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막 활동하시고 액티브하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